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제94주년 3.1절을 맞아 한국교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원폭 피해자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원폭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가 3.1절을 기념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원폭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 희망봉사단과 한일기독의원연맹이 공동 주최한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교회가 일본군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이들을 위로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 가족에게 하루빨리 사죄하고 배상하라! 지난 94년 전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던 우리 국민들은 일본군 위안부, 노동자의 이름으로 강제 징용당한 아픔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호소하며 공식 사과, 법적 배상 등을 촉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22년 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아베 신조 총리는 위안부 동원 당시 강제성은 없었다며 일본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했던 고노다마까지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22년 동안 더우나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 7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했지만 일본은 사죄와 배상을 아직도 하지 않고 더 우경화돼가고 있습니다. 원폭 피해자들의 경우 일본 히로시마에서 직접 피해를 입은 1세에 이어 2세까지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세대들은 강제징용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등에 거주하다 원폭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 입었습니다. 당시 7만여 명이 피폭당해 4만여 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3만여 명은 피폭된 상태로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확한 실태조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한우분들이 종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종기라 하며 밖에 보이는 곳은 그다지 크지 않고 작은 종기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원폭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기에 민주통합당 이하경 의원이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 역시 법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교회 희망봉사단을 포함한 20여 개의 시민단체는 연대회의를 구성해 법안 마련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연대회와 함께 한국교회는 어렵고 힘든 싸움을 묵묵히 감당하며 한국교회는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온 피해자들의 문제가 공식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며 지원하겠다고 그 각오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다시는 전쟁으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를 희망했습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한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38개 시민단체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시민단체에 대한 일본 우익의 폭력적 언행과 경찰의 탄압을 규탄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여단체들은 일본 정부와 보수 우익 세력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심각한 망언을 일삼고 있다며 최근에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일본 시민단체 활동가 4명을 경찰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된 4명은 지난해 9월 오사카에서 열린 위안부 피해자 증언 집회에 참여했던 일본 활동가로 오사카 경찰은 일본 우익단체의 피해 신고에 따라 이들 시민단체의 사무실과 가택 등 7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정대협 등 국내 시민단체들은 일본 증언 집회 당시 물리적 충돌이 없었음에도 일본 우익단체들이 6개월이나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했다며 이를 이유로 압수수색과 기소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탄압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종로구 의회는 27일 일본의 독도 침탈 야유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아베 정권의 과거사 반성과 독도 영유권 포기를 요구하는 거리 행진을 펼쳤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장을 건설하고 보수하기 위해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을 강제 동원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북핵 문제의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조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위한 지하 갱도 굴착 사업에
인근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을 강제 동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내 탈북자 단체인 북한 민주화 운동 본부가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안명철 사무총장은 1992년 회령 정치범 수용소에서 경비대원으로 근무할 당시 수감자 100여 명이 트럭에 태워져 어딘가로 호송되는 걸 봤다며 당시 관계자들에게서 그들이 만탑산 부근 핵기지 건설에 동원되는 사람들이며 보안을 이유로 처형될 것이란 말을 전해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사무총장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기초공사와 핵실험 후 방사능에 오염된 갱도 복구공사에 정치범들이 동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 사무총장은 최근 구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핵실험장 인근에 있는 16호 화성 정치범 수용소와 핵실험장 동쪽 갱도로에 있는 도로를 찾을 수 있었다며 핵실험장 노역에 정치범들이 동원됐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온 뒤에 그 핵실험장에 바로 그때 당시 끌려갔던 정치범들이 끌려갔던 핵기지 건설에 동원됐던 정치범들이 끌려갔던 장소가 바로 풍계리 핵실험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북한 민주화운동본부는 북한 정권이 체제 존속을 위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며 북한 문제는 정치범 강제 구금을 포함한 인권 문제 해결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엔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등 독자적인 기구를 조속히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씨 왕조가 자행한 반인륜 범죄 중에 가장 중대한 범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신속하게 해결해야 될 이제 중요한 상황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어떤 고통과 죽음과 비인권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지금 북한의 이 핵무기를 지탱해주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되는 겁니다. 단체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의 적극적 지지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조사위 설립이 북한 문제 해결뿐 아니라 인류의 인권 향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사적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탈북자 단체들은 북한 인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립되어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의 심판을 받고 북한인권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전력을 다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북한 내 정치범들이 핵실험에 동원됐다는 이 같은 주장이 유엔 내 북한인권조사 독립기구 설치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채널 뉴스 조은입니다.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될 이집트 총선을 앞두고 이집트 기독교계와 야권이 공정선거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범야권단체인 구국전선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선거 공정성을 보장할 법이 마련되지 않는 한 총선 참여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현행 선거법이 무슬림 형제단에 유리해 이슬람주의자들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지 기독교계도 선거 일정에 기독교 축제 기간이 포함돼 있다며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위해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집트 총선은 당초 일정에서 5일 앞당겨져 4월 22일 시작하며 6월까지 4차례 실시될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이집트 모하마드 무르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집트 국민들이 힘들게 쟁취한 민주주의 원칙을 보호하고 야당과의 정치적 신뢰를 구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국이 티베트에 대해 기독교 선교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티벳 불교의 영향력을 축소해 티베트인들의 집단의식을 해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일간지는 중국이 티베트 내에 기독교 선교를 허용해 티베트인들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불교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티베트인들의 기독교화를 통해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불교를 매개로 뭉쳐있는 티베트인들을 해체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전략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티베트에 기독교 포교를 허용할 경우 기독교 선교를 통제하고 있는 중국 정책과 배치돼 현실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찬송가 문제가 법인과 비법인 측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비법인 찬송가 측이 법인 찬송가 측에 대해 충청남도의 법인 취소 처분을 따르라고 요구했습니다. 비법인 찬송가 공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찬송가 공회 측 법인 설립을 취소한 충청남도의 행정 처분이 적절했다는 중앙심판위원회의 판결이 있었다며 법인 측은 지금이라도 재단법인 취소 처분을 받아들이고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법인 측이 임시 이사회를 열어 8천만 원 채무를 얻고 마포구 소재 사무실을 매각하기로 결의했다며 법인 측 관계자들이 공교회 재산을 탕진한다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법인 측은 이와 관련된 법인 측 회의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재단법인 찬송가 공회는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해달라며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판결은 이르면 5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한예술장로의 합동총회 실행위원회가 제비뽑기와 직선제를 혼합하는 임원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총회 임원 입후보자 중 2명을 제비뽑기로 먼저 선정한 뒤 이 2명에 대해 총대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최종 선출하는 방법입니다. 상비부장과 공천위원장, 기관장은 제비뽑기 제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회 선거법 개정위원회는 지난 14일 이러한 내용의 임원 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실행위원회가 이를 처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행위원회는 세례교인 500명 이상 시무교회 목회자를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세례교인 300명 이상을 장로 부총회장 후보로 한다는 내용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9일 비대위 속회총회에 대한 지도위원들의 결의가 안건으로 제시됐지만 상정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도위원들은 속회총회는 불법이며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2013년 봄노회에서 WCC 제10차 부산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특별 순서를 배정해달라고 각 노회에 요청했습니다. 특별 순서로는 WCC 10차 총회 홍보 동영상과 기도회, WCC 특강 등이 제시됐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위원회 감독선거에 강릉중앙교회 이철 목사가 67.6%의 득표율을 얻어 문막교회 유준호 목사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서울 남년의 감독선거에서는 단독 출마한 대림교회 임준택 목사가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다음 달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1세기 신헤이그 특사 3.1절 캠페인을 펼칩니다. 회원들은 독도 사진을 배경으로 한 플랜카드 앞에서 독도 사랑을 표현하는 춤을 선보일 예정이며 서울시 내 60여 개국 대사관을 찾아가 독도 홍보 자료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좋은 교사 운동이 다음 달 2일부터 10일까지 학부모에게 편지 보내기 운동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3,500명 회원 교사들이 참여하는 편지 보내기에는 촌지 및 각종 선물을 받지 않겠다는 것과 학급 운영 방안, 학부모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비교적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목요일 낮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전국이 차차 흐려지면서 밤늦게 서해안 지방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고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니 시설물 관리와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대전 0도, 부산 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릉 14도, 대구 광주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소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날씨가 포근해 더 춥게 느껴지시겠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우경화되면서 역사 왜곡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자, 원폭 피해자들은 일제의 만행을 입증하는 살아있는 증인들입니다. 일본은 더 이상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